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실무. 이 시간 이후부터는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문제는 대략 600여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구성 내용을 보면 기존에 우리 기출했던 문제 유형으로 배치를 많이 했고요.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부분들, 개선된, 법이 개정됐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 구성을 했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시지만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을 학습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질문이 두 가지 답이 나왔어요. 해당하지 않는 것, 틀린 질문을 거듭 일단 공동주택이 아닌 것을 골라야 되고요. 모두 고르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고, 이거를 찾기 위해서 모두를 알아야 되고요. 일단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그러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이제 학습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어요. 근데 다 알아야 되죠. 모두 고르라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모두 고르라는 것. 하나라도 틀리면 질문을 찾을 수가 없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제 눈에 들어와야 되죠. 자, 일단은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거라면 뭐예요? 아파트, 아연, 다기. 아파트, 연립, 다기. 기숙사까지 다 세대거든요. 자, 그걸 알아야 찾을 수 있죠. 그러면 공동주택이 뭐예요, 여기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자, 아파트가 없죠? 연립주택이 있죠? 다세대가 있죠? 아연, 다기. 그 다음 기숙사가 있어야 되는데 기숙사가 없죠? 그러면 디귿과 리을이 공동주택에 해당되고 나머지가 그럼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역과 니은, 미음이 일단 아니겠네요. 그죠? 그러면 답이 어떤 거예요? 일단 공동주택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것이 아닌 경우에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이 미음이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기역, 니은, 미음이 어떤 것이 있나요? 기역, 니은, 미음. 3번에 있네요. 3번 답이 되겠죠. 간단하면서도 문제 구성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왜? 모두 고르라 하기 때문에, 모두. 이런 질문이 가끔씩 박스형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문제 유형을 많이 접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학습 중에서 이제 3페이지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건축법령상 주택의 종류의 요건은 이렇게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있고요. 공동주택이 있어요. 지금 우리 질문이 이거잖아요. 공동주택. 공동주택에서 건축법령상 아연닭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주택법령상 아연다가 되겠죠. 자,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위에부터 단독주택부터 볼까요? 자, 단독주택은 단다다공이에요. 단다다공. 두 문자에서 단다다공. 단독주택은 단다다공, 공동주택은 아연닭이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여러분은 이해가 빠르겠죠. 단독주택은 내용은 이제 단독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다중주택하고, 다중주택도 우리가 주관식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객관식 문제으로도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뭐하고? 다중주택하고 다가구하고 헷갈리고 또 뭐하고? 다세대하고 헷갈리죠. 자, 여기는 구분소유권이 없죠. 여기는 공동주택 구분소유권이 있지만 여기는 구분소유권이 없죠. 자, 다중주택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660제곱미터, 뭐를? 주택 면적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660제곱미터로 하죠. 그래서 우리는 건축법령상 다 660이에요. 전에 이게 300으로 330으로 했는데 이제 다 법이 바뀌면서 660으로 다 바뀌었죠. 자, 바닥으로 쓰는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면서 3계층 이하이면서 취사 시설이 안 되죠, 다중주택은. 다가구는 3계층이면서 세대수는 19세대 이하라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 지문을 바꿔놓으면 다중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학습을 통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인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은 이제 이해하실 거고요. 공동주택을 보겠습니다. 아파트, 아연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죠. 아파트는. 그런데 예외적으로 4계층이 있죠. 4계층.
4계층. 뭐가?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이 4계층이죠. 근데 보시면 660이 기준점이 돼서 660 초과인 경우는 연립주택, 660 이하인 경우는 다세대주택. 자, 660 이하는 다 다중다가구 다세대가 들어가 있죠. 얘 하나만 연립은 660 초과인 경우에는 연립주택, 나머지는 다 이하다. 기본적으로 다중다가구 다세대는. 다만 계층으로 나눠지죠. 계층은 4계층은 다세대, 다가구 다중. 근데 여기서 뭐예요? 19세대냐, 취사시설이냐, 아니면 구분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구분되죠. 기숙사는 보시면 한계동에 공동 취사시설이 이용 세대가 전체 50% 이상에 있어야 되죠. 뭐가? 공동 취사시설. 그래서 이것도 질문 많이 나왔죠. 50% 이상. 근데 지금 이제 주관식도 나왔고 객관식도 나왔고 자주 나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하실 줄 알고 이걸 통해서 문제화를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죠. 자, 중요한 거또 하나 있죠. 비교를 보면 주택 면적은 아까 바닥 면적으로 이야기했고요. 자, 층수 부분 가겠습니다. 층수. 층수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하층을 제외를 하죠. 제외를 합니다. 그렇지만 1층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경우? 자, 다가구하고 다중하고 다세대는 전부하고 일부란 표현이 나와야 돼요. 지문상. 1층에 전부하고 일부라고 나와야 돼. 이 질문이 틀린, 안 나오면 틀린 질문 되겠어요. 전부하고 일부하고, 그거를 모른다. 필로티 구조로 사용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나머지를 주택의 용도로 사용할 때는 뭐라? 층수에서 제외를 시켜주겠다. 뭐를? 다가구와 다세대와 다중. 그 다음에 아파트 연립은, 아파트 연립은 100% 1층 전부라는 표현이 나와요. 전부. 필로트 구조라면서 주차장 사용할 경우는 층수에서 제외하겠다. 전부하고 일부하고 전부가 나와. 이 용어가 틀려지게 되면 층수 계산에서 틀려진 질문이 되겠죠. 우리 질문들께 문제상으로도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다중, 다세대는 전부 일부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필로트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의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되고, 아파트 연립인 경우는 1층을 전부로 뭐로 주차장으로 이용할 때는 그 부분을 몰라 층수에서 제한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본적으로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하고요. 이거를 전체적인 요약본을 보면서 여러분께서 학습을 통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다음에 단독에는 단다다궁, 공동주택은 아연다기 구분을 해주면서 주택 바닥 면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분하시고요. 취사시설 있느냐, 구분 소유권이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서 또 구분해 주셔야 되고, 아파트 같은 거는 초과냐 이하냐에 따라서 4계층이냐 봐야 되고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하시고 질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답이 보이죠. 자, 공동주택이라면 단다다궁, 아연다 기억나죠? 거기서 아닌 거 찾으셔야 됩니다. 네, 답이 보이나요? 예, 네, 아연닭이. 자, 오피스텔은 이제 준주택에 포함되죠. 그래서 공동주택이 아닌 거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우리 교재 3페이지에 있는 기본 학습에 있는 내용인데요.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최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잘안 나오고 있어. 그 전만 해도 거의 뭐 단골 메뉴죠, 가장. 그게 나오면 100%다 맞죠. 왜? 지금은 어렵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 꼬이는 것도 없고 외우기만 하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우리한테 점수를 줄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최근에 아쉽게도 잘안 나오고 있어요. 2, 3년 동안. 올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점이라도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문제라도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도 우리 문제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용어 정리도. 그래서 여러 용어 정리 기본 교재를 통해서 용어 정리 많이 있어요. 특히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하고 아주 그냥 비슷비슷한 문구가 많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용어의 정리로 옳지 않은 거 틀린 문제 찾는 거죠. X를 찾는 거예요. X가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안 찾, X만 찾으면 되지. X. 그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X라고 치죠, X.
X라 치고, 아, X를 찾으면 되는구나. 5를 치면 안 되죠. X라 찾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하죠.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누가 가진다?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누가 가지고? 건설업법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자가 갖는다, 주택을 말한다. 오죠. 자, 토지 임대부죠. 임대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임대를 하는 사람이 있고 분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사업자가, 그 다음에 분양자가. 됐죠? 자, 왜? 임대가 있고 분양이 있잖아요. 지문을 보면도 여러분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토지 임대는, 임대는 누가 한다? 건설 사업자, 시행자가. 분양은? 분양자가 받는다, 소유자가 받는다라고 돼 있죠. 자, 장수명 주택입니다. 장수명 주택 2번.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그죠? 장수하니까 오래도록 유지하려기 위해서 내구성이 뭐예요? 갖춰야 되죠. 내구성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서 뭐하고? 가변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뭐 한다? 말한다라고 해요. 자, 장수명은 세 가지 용어가 나와야 돼요. 장수명 세 가지죠. 뭐 내구성하고 용이성과 가변성이 나와야 돼요. 이세 가지 용어가 나와야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장수면 주택은 내구성과 가변성과 수리용이성이 나와야 옳은 지문이 되죠. 그래서 얘도 옳은 지문이다라고 치죠. 시험 문제 풀이입니다. 자, 세 번째. 세대 구분형이죠. 세대 구분형도 정말 단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학습 잘 하셔야 돼요. 세대 구분형도. 두 가지로 나눠지죠. 세대 구분형도.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을 할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뭐를? 구분 소유권. 그러니까 두 세대가 될수 있다는 거네요. 소유권을 두 개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파트 그렇게 되면 투표권이 두 개가 발생되겠네요. 어떻습니까? 틀린 질문이죠, 그죠? 틀린. 구분 소유권이 안 되죠. 구분 소유권이. 자, 틀린 질문. 그러면, 자, 여기서 찾는 건 X를 찾는 거죠. 3번을 마킹하면 되겠죠. 자, 4번.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 나와야죠. 300세대 미만이면서, 뭐예요? 국민, 주택 규모까지 나와야죠, 용어가. 이렇게. 용어가 따로 나와야죠. 미만이면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자, 국민주택이 안 나오면 틀려요. 이게 안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되기 때문에, 뭐까지? 미만이 나오면 반드시 규모가 나와야 돼요, 규모가. 미음이 나와야죠. 미음이 나와야 돼요. 미음이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은 뭐예요? 에너지를 어떤 활용을 해서 친환경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친환경 주택은 저에너지가 나와야죠. 에너지. 에너지니까 저에너지가 나와야 되고요. 건물, 조경기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니까 뭐가 나와요? 에너지하고 연관된 게 뭐예요? CO2죠. CO2.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 주택은 뭐 한다?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으로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답이 구분되죠. 우리 뭘 찾아요? X를 찾잖아요, X. 자, X. 여기도 아까 옳은 질문이었고요. X는 몇 번이에요? 3번. 그래서 3번으로 마킹을 하셔야 됩니다. 뭐 찾는 거야, 결론은? OX 찾는 거잖아요, OX. X를 물으면 X를 찾으면 되고, O를 물으면 O를 찾는 거. 간단히 두 가지. OX 찾는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객관식은 오지선다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OX 찾는 거예요, OX. X를 물으면 X를 찾으면 되고, O를 물으면 O만 찾으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문제 굉장히 쉽죠. OX 찾는 문제니까. 우리가 그냥 오지선답이라고 얘기하니까 부담을 가지만, 그렇게 볼 필요가 없죠. 여기서 질문이 뭐냐? X를 묻느냐, O를 묻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틀려져요. 결국은 OX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문제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죠.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뭐예요? 옳지 않는 것, X를 찾으면 돼요. X가 뭐예요? 이거죠. 3번을 마킹하시면 되죠. 자, 지문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산을 하시기 좋겠습니다. 자, 토지 임대부, 임대니까 두 가지가 나와야 되겠죠. 장수명은 세 가지 나와야 되겠죠. 뭐, 내구성과 수리용이성과 가변성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이지만 세대를 구분하지만 구분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구분 소유권은 없어요. 왜? 공동주택은 하나잖아요. 그죠? 한 집에 하나, 온리 하나, 투표권이 하나, 한 세대에 두개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그 구분 소유권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형은? 도시형 생활이죠. 도시에 짓는 거죠. 몇 세대를? 300세대 미만. 그죠? 300세대 미만을 짓죠. 그리고 뭐에?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죠. 이제 조금 이따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텐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서고요. 에너지 전략형은 에너지가 나와요. 저에너지 용어가 나와야 되고요. 에너지하면 뭐예요? CO2가 나와야 되죠. 에너지요. CO2까지 나와야죠. 다른 용어가 나오면 틀린 질문 되겠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문제를 연결해서 접근하시면 여러분께서 쉽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라고요? 우리는 OX 찾는 거다. 여기서 뭐라 지면 X를 묻느냐, O를 묻느냐에 따라서 걔만 찾으면 되죠. X를 묻느냐, O를 묻느냐에 따라서. 자, 교재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주택관리, 주택법령상 용어의 뜻에 의뢰할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뭐, 주택에 해당하는 것. 결국 뭐예요? 준주택을 찾으라는 거예요. 준주택. 해당하지 않는 거. X를 모두 찾으라고. X를 모두 찾으래요. 않는 것을. 해당하지 않는. X를 모두 찾으라는 거죠. 그죠? 주택이 아닌 것. 자, 우리 아연닭이 아셨죠? 아연닭이. 그거 주택이죠? 주택이죠. 기숙사는 주택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아, 이렇게 보면. 건축법령상이네요. 건축법령상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기숙사는 별도죠. 준주택이죠, 준주택. 준주택은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 그다음 또 하나, 다중생활주택. 여기가 뭐가 빠졌어? 생활이란 빠졌죠, 생활. 생활이라는 용어가 빠졌죠. 다중생활주택이면 준주택이 포함되죠. 그래서 어떻게? 다생기노 하면 준주택에 대해서 용어 정리가 되죠. 준주택. 자, 준주택. 주택이 아닌 걸 준주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다섯 가지. 네 가지네요. 다중생활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은 뭐다? 준주택이기 때문에 틀린 거는 뭐다? 얘는 주택이죠. 그러니까 기업 니은디귿 리을이 되겠네. 니은디귿 리을. 5번이 되겠네. 5번이 주택이 아닌 거죠. 뭐 준주택에 해당되는 거죠. 다생기노, 다생기노, 다생기노 준주택에 해당됩니다. 자, 4번. 4번 똑같은 문제예요. 넘어가겠습니다. 5번. 자, 건축법령상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건축법령상 주택에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다가구, 다세대, 다뭐 여러 가지 있었죠? 단다다공, 아연다기, 8가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가 이거죠. 옳지 않는 거죠. 옳지 않는. X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X를 찾으면 되죠. 옳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아연다기, 단다다공 이네 가지, 8가지의 세부사항을 다 아셔야 되죠. 660, 4계층, 5계층, 초과 이하, 그죠? 19세대, 주거시설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 충수도 나오겠죠. 근데 이 충수는 아마 여기서 나오겠죠. 여기서도.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문제를 쉽게 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다가구. 아연다기, 다가구. 단독주택이 하나겠죠. 단독주택은 뭐예요? 충수 제한되죠. 충수 제한. 뭐가 일부하고 전부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일부하고 전부. 다가구는 1층 바닥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층을 충수에 제외한다. 뭐가 나와야 돼? 일부하고 전부가 나와야 돼. 안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질문이겠죠. 자, 2번.
연립은 뭐예요? 공동주택의 일부분이죠. 공동주택은 뭐예요? 4개 층이어서 660초가죠. 뭐가? 연립주택만 그렇죠. 나머지는 다 660 이하가 되겠죠. 연립주택을 보면 한 개동 바닥면적을 연결한 것도 각각의 동으로 본다. 이 질문도 자주 나온 질문이에요. 예, 두 개동이 지하 주차 연결하는 건 각각의 동으로 보죠. 바닥 합계가 60제곱미터, 660제곱미터 초과를 뭐라 해야 되나? 연립주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몇 층? 4개층 이하를 말한다. 그러면 틀린 질문, 옳은 질문. 자, 옳은 질문이 되겠죠. 자, 3번.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동 바닥 면적이 뭐예요?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다세대가 어디예요? 공동주택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똑같이, 얘하고 똑같죠? 다만 층수에서 구분되죠.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각동을 연결하고, 그죠? 4계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해도 옳은 질문이 되겠죠. 자, 기숙사는 뭐예요? 공동취사신원자 50%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기숙사는 공장, 학생, 공동취사시설이 몇 프로? 50% 이상 나왔네요. 그럼 옳은 질문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충수해서 뭐를 한다? 지하층을 제외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포함된다. 그래서 충수에 제외한다. 제외하니까 자 여기서 뭐를 질문했어요? 틀린 질문 얘기했잖아요. X. 건축법령상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틀린 거 뭐예요? 다 맞고 얘가 틀리죠. 그럼 결국 OX 찾는다라고 하면 1번을 마킹하면 되겠죠. 자, 이게 눈에 딱딱딱딱 들어와야 되죠. 그죠? 눈에 딱딱딱 들어와서 아 뭐가 틀렸는지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재를 정독으로 학습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정독으로 학습 필요성이 있어요. 자, 이 많은 지문을 시험장에 가서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죠?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키워드를 보면서, 아, 뭐가 틀렸니 눈에 들어와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기본 교재를 정독으로 계속 읽어보면서 문제하고 유형을 같이 연결하면서 보시면 이해력이 되고 그것이 학습으로 기억이 남죠. 문제하고 항상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여기도 X네요. 틀린 질문 찾는 거네요. 옳지 않는 것. 자, 300세대 미만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따라 나올 질문이 뭐예요? 국민주택규모 나왔네요. 그죠? 국민주택규모. 미음미음이 나와야 되죠. 미음미음이 나와야 되고. 주택관리업자로서 도시형, 도시 지역에 건설하죠. 어디 지역에?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세 가지가 나와야죠. 세 가지. 단지형 연립주택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하고, 원룸형 주택이 나오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에 있었죠. 4계층이어서 660을 초과하느냐 이하로 따져서 구분됐었죠. 자, 그럼 단지형 연립주택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하고, 또 하나가 원룸형 주택이 나와야 된다고. 이 세 가지가 어디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구분이다. 그럼 세부적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에 대해서 또 나오겠죠. 특히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 많이 하셔야 돼요.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 자, 단지형 연립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은 원룸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이죠. 다만, 심의위원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서 5계층, 아까는 연립주택하고 다세대는 공동주택 4계층이었잖아요. 그죠? 4계층이었는데 예외적으로 도시에 지어지는 단지형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은 예외적으로 뭐를 받은 경우에?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뭐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5계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라고 예외 규정을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마찬가지로 원룸형 주택과 원룸형 주택과 이것도 예외 규정이에요. 주거 전용 면적이 주거 전용 우리는 기본적으로 30, 50이죠. 원룸형 주택은 30, 50이에요. 전용 면적이 50이고 30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원룸형 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할 수 있다라고 예외 규정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옳은 질문이니까요. 원룸형 주택은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야 되고요. 30일 경우는 구분해서 하나로 해야 됩니다.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옳은 질문 되겠고요. 자, 원룸형 주택은, 여기 나오네요. 원룸형 주택은 뭐하고,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뭐하고, 욕실하고, 기본적으로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되죠. 따로 얘네들은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전용 면적이 얼마인 경우에는, 얼마? 20제곱미터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20제곱미터가 맞나요? 요것은 아까 얘기했죠. 30이라고 했죠. 30. 우리 원룸형 주택에는 30하고 5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30이 되겠고, 이게 틀린 질문 되겠네요. 자, 5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준주거 지역 및 상업 지역, 어디?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에는 뭐,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 주택 이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죠. 어디에서? 상업 지역에서. 도시형 주택하고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외의 주택을 건축을 함께 건축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 규정은 어디서? 준주거 주택하고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에서만 뭐 한다? 원룸형 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외에 건축물 함께 건축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외 규정입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4번. 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꼭 학습 필요합니다.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은 질문 중에 하나니까요. 특히 이제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 원룸형 단독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구분해서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학습을 필요로 하니까. 자, 기본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 미만이면서, 그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고요. 단지형은 5계층까지. 공동주택에 4계층 했죠. 5계층까지 뭐를 건축위원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원룸형 또 하나 있죠. 다세대, 단지형 다세대도 마찬가지죠. 요거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은 주거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적으로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한 부분이 얼마다?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자, 원룸형 주택은 30이라는 숫자 나오고, 50이라는 숫자 나와요. 원룸형 주택에는. 원룸형은 30, 원룸형 주택은 50. 숫자가 그렇게 나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질문을 통해서 숫자 기억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에서는 별도로 함께 건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7번. 자, 세대 구분형이네요. 세대 구분형 주택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가 있고요.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가 있고, 행위 허가를 받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져요. 도시형, 세대 구분형 주택은 사업 계획을 받는 거하고 행위 허가를 받는 거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자, 먼저, 처음부터, 사업 계획서에부터, 사업 계획서부터 세대 구분형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시공하는 서 분양하는 단지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뭐 옳지 않은 것을 참 어렵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래. 모두 참 어렵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래. 어려운 질문이야. 가장 어려운 질문.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두 개네요. 두 개가 틀리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답을 보면서, 두 개가 틀리고 두 개가 맞는구나, 딱 인식돼야 되죠. 처음에 이것만 보면, 몇 개가 맞지, 몇 개가 틀리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걸 보는 순간 밑을 봐야죠, 바로. 뭐, 두 개가 틀리고 두 개가 맞는구나. 두 개의 지문을 확실하게 가져가면 되는구나, 라고 인지하셔야지. 자, 보겠습니다. 기억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해서 주택 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수는 두 세대로 산정한다. 어떻습니까? 자, 세대수가 해당 주택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해야 된다. 이건 눈에 들어오죠? 자, 1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뭐 해야 된다? 설치하여야 한다. 어때요? 맞는 질문 같죠? 자, 미음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 면적의 합계가 주택 단지 전체의 주거 전용 면적의 3분의 1을 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주거 전용 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점이 틀릴까요? 틀린 걸 찾아야 되니까.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세대로 인정한다 했죠. 왜? 구분 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구분 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세대로 인정해야 되고요. 자,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죠. 넘는 등이란 표현이 틀렸죠. 넘는 등. 그래서 틀린 질문은 기억하고 미음이 되겠네. 기억하고 미음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이건 맞는 질문이고 니은도 맞는 질문이 되겠고 기억하고 미음이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넘지 않아야 되죠.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죠. 이 질문도 자주 나와요. 넘는 등 넘지 않아야 됩니다. 넘으면 많이 지어야 되네. 그죠? 세대 구분형을. 그럼 우후죽순 늘어나야 되겠네. 안 되죠. 그래서 제한을 하죠. 넘지 않아요. 그래서 기준점을 3분의 1을 두고 10분의 1을 두죠. 어디서? 사용 승인 쪽에서는 10분의 1까지 두죠. 자, 잠시 쉬었다가,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